예정입니까? 아플 예정입니다. 아, 지금 아픈 게 아니고 아플 예정이에요? 네. 근데 예. 김국환 선배님이 네네.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시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김국환 씨의 노래 한 소절을 들으면 나을 수도 있다. 안 아플 수도 있다. 자자자. 아. 김국환 씨 하면은 또 이 노래 빼놓을 수 없죠. 그럼요. 축구왕 스토리 가능합니까? 오! 아이, 가능하죠. 예. 아, 요요미가 아프다는 내가 해줘야지. 5, 6, 7, 8. 슛 떨은 나의 친구.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. 슛. 볼은 나의 친구 승리의 골을 향해 패스 패스 패스. 아, 그렇습니다. 안 아플 예정인 요요미 양이 일단 노래를 들었는데요. 어떻습니까? 예? 아이고, 갑자기 왜 그러죠? 가슴이 너무 아파. 가슴이. 가슴이 너무 아파요? 가슴이. 자, 이 가슴은 왜 아플까요? 아니, 평상시에 운동하기 전에 좀 미리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워밍업도 없이 그냥 뛰어 냅다 뛰고 이러더라고요. 아~ 그냥 가슴이 아픈 거지, 당연히. 아니, 근데 네. 운동할 때만 아파요. 움직일 때만 아프고.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아지고. 과연 이 가슴 통증 왜 왔을까요? 요요미 씨,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. 정답은? 또 뜯어. 협심증이었습니다. 아, 협심증 때문에. 자, 운동할 때 느껴진 협심증. 왼쪽 가슴의 통증 네. 바로 협심증 때문이었네요. 네, 협심증은 왜냐하면 가슴 정중앙에서 왼쪽 가슴까지 퍼지는 통증. 빠개지듯이 아픈 거거든요. 이 통증의 특징은 뭐냐면 목, 어깨, 왼쪽 팔까지 통증이 번지게 되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목구멍, 턱 밑까지 통증이 퍼지거든요.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가슴 왼쪽에 통증이 있으면서 퍼진다 그러면 협심증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. 네. 요요미양 협심증을 의심해야 된대요. 아니 근데 제가 실제로 좀 약간 여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찌릿찌릿하고. 아이고. 가슴이요? 네, 네. 욱신거리다가 좀 가끔 있거든요. 네. 근데 좀 짧은 단위로 욱신거리다가 또 괜찮다가 5분 있다가 또 욱신이 또 그렇다고 있어요. 보통 욱신욱신은 어르신들이 많이 표현 쓰는데요. 아니, 그럴 나이가 요요미 씨가 전혀 아닌데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래요? 찌릿찌릿하다고 해야 되나? 찌릿찌릿? 네, 찌릿찌릿. 욱신욱신? 왜 그런지. 그것도 협심증이에요. 아니, 그러면서 이 가슴 정중앙에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아, 타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 예. 저는 어디가 아프냐면 이 가슴 그 왼쪽 밑에 여기 예, 예. 여기 눌렀을 때 아프죠? 누를 때 좀 괜찮아져요. 예, 누를 때. 누를 때 오히려 괜찮아지고. 예, 누를 때 괜찮아지고. 요요미 양처럼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어떤 왼쪽 가슴 통증이 나타날 때 제일 많이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갈비뼈하고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붙을 때 생기는 이제 염증. 이제 근육의 염증이죠. 그래 그런 분들은 눌렀을 때 압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주 경미할 때 눌렀을 때 약간 풀어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제일 많은 증상은 미식도 역류입니다. 그러니까 위산이 역류되면서 가슴 쪽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타는 듯한 느낌을 가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간혹 왼쪽 가슴으로 이제 퍼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. 그런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네. 아까 운동할 때 갑자기 숨이 찰 때 통증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협심증을 의심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심장이 운동을 하면서 심장에 뛰는 어떤 그런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심장 주위에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세 개 같이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이제 자꾸 이렇게 뻔뻔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조금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관상동맥이 발견된다면 그게 이제 정상으로 나타나는 게 협심증 증상이죠.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통증이 발생했지만 5분 정도 아프다가 휴식을 취하면 깔아낸다. 그럼 협심증일 수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런데